안녕하세요. 성우처럼 목소리가 좋은 물리치료사 성우경입니다. 오늘은 감기 환자보다도 많다는 허리 통증 환자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허리 근육만 강화하고 스트레칭만 하지 않으셨나요? 걸어 다닐 때마다 다리까지 저려오는 좌골신경통이 있으셨다고요? 오늘 알려드리는 스트레칭 운동법 4가지를 따라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의 고관절은 크고 다양한 근육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어요. 뒤쪽 골반에는 이렇게 엉치뼈에서 다리뼈로 붙어있는 사선 모양의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핫한데 많이 들어보셨죠? 이상근이 부을 경우 그 인접한 좌골신경을 압박해 엉덩이와 다리까지 저린 좌골신경통을 유발한다고 하여 이것을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해요. 사실 그 명성에 비해서 그렇게 흔하지도 않고 심지어 이상근이 없는 사람도 있답니다. 좌골신경통의 원인이 될 것들은 워낙에 엄청 많기 때문에 이상근에게는 조금 억울한 유명세인 것 같아요. 골반 자체의 불안정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이상근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보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렇게 고관절 근육 중에 진정한 VIP는 바로 엉덩 근육이에요.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대둔근은 엉덩이의 가장 겉에 있는 가장 큰 근육이에요. 우리가 달릴 때나 점프를 할 때나 앉았다 일어설 때 그리고 계단 오르길 때 가장 많이 쓰이고요. 중둔근과 소둔근은 이 옆쪽과 뒤쪽에 붙어 있어서 다리를 이렇게 버틸 때, 뭐 짝다리를 하거나 오래 서 있을 때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의 생활 양식에서 엉덩이의 근육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몸에 불균형이 있을 경우 이 엉덩이 근육 대신에 다른 근육, 특히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나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등 허벅지 근육을 과사용하게 돼서 디스크가 탈출되거나 퇴행성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어요. 오래 앉아 있거나 뭐 사실 계단도 오를 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엉덩이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바로 엉덩이 기억 상실 증후군이라 불리는 증후군에 많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좌골신경이 흘러가는 부위들을 순서대로 이완할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법 4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엉덩이 근육을 스트레칭 할 건데요. 이렇게 사자 모양으로 다리 한쪽으로 들어 올립니다. 사실 엉덩이 근육이 타이트한 분들은 이 동작조차도 잘 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냥 우선은 이렇게 다리만 걸쳐 올려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끼고 이렇게 무릎을 감싸줍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을 내 가슴 쪽으로 당긴다고 생각하시고 쭉. 야, 저도 오래 서 있기 때문에 엉덩이가 상당히 타이트한데요. 이렇게 당기만 줘도 엉덩이가 상당히 시원합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 아파요. 그런 분들은 30초는 넘지 마시고 30초 정도는 지그시 쭉 당기시면 엄청 시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5회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상근 스트레칭은 방금 한 엉덩이 스트레칭과 동일한 자세에서 한 손은 발목을 잡으시고 다른 한 손은 무릎 위에 올리셔도 되고 나는 좀 더 강한 강도의 스트레칭을 원하신다면 팔꿈치를 이렇게 지그시 체중을 눌러주시는데 이때 환자분들께서 가장 간과하시는 부분이 고관절이 많이 틀어지신 분들은 이쪽 스트레칭 할 때 이쪽 엉덩이가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효과가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양쪽 엉덩이가 붙어있는지를 꼭 체크하시고 시작 자세를 만들어주시고 내가 가능한 범위만큼 앞으로 쭉 숙이시면 됩니다. 저도 별로 되질 않죠. 이때 한 가지 또 요령이 있는데
고개를 완전히 바닥에 붙인다고 생각하시고 또 숙이시면 훨씬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호흡을 내뱉으면서 6초 정도 유지하시고 올라오시고 저는 발가락까지도 저릿저릿합니다. 저도 해야겠죠? 이것 또한 5번을 하시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 뒤에 있는 근육, 햄스트링 스트레칭인데 조금 앞쪽에 앉으셔서 한쪽 다리를 쭉 뻗어주십니다. 그리고 발목을 쭉 올린 상태에서 이것 또한 내가 가능한 범위까지만 가시면 돼요. 양손을 허벅지를 따라서 쭉 내려가 주시면 저 이게 답니다 또. 그래서 이 햄스트링이 찢어질 듯이 스트레칭이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때도 지그시 쭉 호흡을 내뱉으면서 6초간 유지. 그리고 올라오셨다가 다시 쭉 내려가시면 갈 수 있을 때까지만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 동작도 5번 실시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딱 정제대로 앉으신 상태에서 무릎을 쭉 펴고 발목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시고 다시 가져오시고 다시 한번 무릎을 쭉 펴시고 발목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신경을 가동시켜주는 신경 가동 스트레칭도 5회 실시하시면 됩니다. 허리 통증에 따른 좌골신경통은 허리 주변 근육만 볼 것이 아니라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고관절 주변 근육을 봐야만 합니다. 고관절을 둘러싼 많은 근육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스트레칭해주고 움직여주신다면 허리 통증도 많이 회복되실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네 가지 스트레칭 운동법을 꾸준히 따라해보신다면 부드러운 허리를 갖게 되고 걸을 때마다 다리까지 저린 증상들이 사라지실 거예요. 서우영의 물리치료 사랑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